네, 오늘 전문가들 4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APT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 안지영 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와 은행 업종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영원무역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건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일단, 네. 뉴욕 증시에서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장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에서는 뭐 50BP 인상의 빅스텝까지도 좀 반영할 때만 했었기 때문에 좀 그 25BP 인상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시장 예상한 수준이었고 올해 이제 7번과 내년 3번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했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뭐 기본 금리가 2.5%를 넘어가면 사실 주식시장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올해 7번과 내년 3번까지 합치면은 거의 다 2.5에 맞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장기 금리는 2.5보다도 2.4점까지 내렸다는 거는 연준도 그 지금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은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번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인플레이션 중간에 잡히면 이게 7번이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5월에서 6월에 이제 QT가 진행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의 횟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5월 달에 이미 그 다음 이제 FOMC 때 50BP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 시장이 지금 컨센서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완화적인 그 연준의 스탠스가만 나와도 우리가 좀 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어제 이제 그 우리 시장도 그 홍콩 시장이 급반등을 좀 했거든요. 이게 중국 국무원에서 그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에 대한 발언들 여러 가지를 좀 나타내면서 홍콩 시장이 급등했고 홍콩 시장 최근에 하락에 매도 물량의 20% 이상이 공매도였다는 것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금지 움직임까지 있었을 때는 그래서 그 홍콩 지수가 급등했고 상해 증시 마찬가지로 올라왔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지금 어떤 부양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폭등을 했고 마이크론 주가 자체도 8% 이상 급등이 나왔고 그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같이 목표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리오프닝 전장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서 유가가 다시 빠졌죠. 그리고 전 세계 방역 완화가 진행되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사실 지금 주도주 역할을 좀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리오프닝 섹터는 반드시 이번 상반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담아 나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 중심은 항공주가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고 싶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수급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8거래 연속 그리고 이후에 이거를 연속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어제 이제 순매수로 좀 들어왔다는 거는 약간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러시아 채권 만기로 인한 뭐 디폴트 이슈는 이게 아직 시장에서 반영하는 모습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평화협상 특히 15개 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는 되는지에 대한 소식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이고요. WTI 원유 선물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하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떨어지는지 여부 좀 봐야 될 것이고 아직은 대외적으로 불안 그와는 그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섹터에서 그 업종 종목별로 그 활로를 그 판로를 찾는 그런 그 대안을 찾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종목과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대안은 말씀드린 거는 리오프닝 종목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대한항공을 시장 대장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낙폭 과대했던 반도체 섹터들 특히 이제 실적과 성장이 아직 반영되지 않는 그런 종목은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는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우리 반도체 섹터도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리오프닝 주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뭐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 미국 경기에 대한 호신감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연결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시장 부추겼던 우려들 하나씩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많이 떨어졌었던 수출 위주의 성장주들 그리고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를 좀 강하게 좀 들어가도 하지만 이제 농촌 방식으로 장기적인 투자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뭐 하지만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 전략을 오늘 좀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수출 위주의 성장주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하 부장께서는 APTC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국내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 세네스를 제외하고서는 그 반도체 시각 장비 종목 중에서는 거의 그 유일한 그 기업이고요. 동상은 이제 그 반도체 시각 쪽에서도 그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시각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플라즈마 시각 장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폴리에처, 메탈에처, 그리고 옥사이드 에처가 있는데 여기 동상은 이제 폴리에처 그 시각 장비로 시작을 해서 이제 메탈에처로 2020년도에 그 이제 상용화 성공하면서 기존에 이제 폴리에처 라인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메탈에처 라인이 한 개가 있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되고 있고 올해 그 작년에 개발이 완료된 게 이제 3세대 폴리에처 시각 장비가 개발이 완료돼서 올해 이제 네 개 라인이 돌 것이고요.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그 옥사이드 시각 그 에처 장비가 내년에 상용화 됩니다. 티그리스라고 해가지고 총 다섯 개의 그 라인이 내년에 이제 그 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라인이 한 개 추가될 때마다 동사가 매출액이 점프업하는 그런 그 영향을 보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은 그 SK 한인스의 매출 비중이 100% 거의 99%. 라는 것인데 다만 이제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가 SK 한인 쪽의 점유율이 한 5% 정도 작년 그 4분기 때 한 7%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망치가 한 7%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은 동사가 어떤 뭐 단일 고객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점유율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간다. 특히 이제 시각 장비는 전 세계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드, 도쿄 일렉트론 이 세 개 업체가 80%를 장악하는 시장에서 사실상 국내 유일의 상용화 대량 생산과 상용화 가능한 시각 장비 업체라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올해 SK 하이닉스가 17조 정도 투자를 하고 또 EU 시장에도 우시에도 중국 우시에도 2조 4천억 추가 이제 보완 투자를 하기 때문에 17조 투자할 경우에 그 시각 장비 비중이 40%거든요. 요게 5조 2천억 정도가 시각 장비고 동사 올해 점유율 예상치가 그 7% 정도니까 대략 수주만 3,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시 쪽에도 대략 한 1,200억 정도 매출이 가능해서 3년을 나누면 400억이니까 4,000억 정도 올해만 추가 투자가 가능한데 작년에 매출이 1,700억 되었고 올해 연간 예상치가 2,000억 됩니다. 근데 내년에 그 3,000억 영업 그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동사의 그 최근 6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30%만 잡아도 올해 600억, 내년에 9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이 현재 5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그 영업이익 비해서 10배 줘도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6천억이면은 한 2만 5천억 가능하고요. 그리고 9천억 정도 잡으면 3만 8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제 그 유한타 증권에서 뭐 2027년도에 그 매출 1조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올해 1월 달에 그 SK 한인스 쪽의 점유율만 높여도 특히 이제 폴리에처랑 메탈에처 두 가지만으로도 점유율 높여도 매출 1조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향후 보면은 영업이 3천억이 가능해서 3조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 5천억이라는 거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ATPC는 장비 중에서는 제가 사필 종목으로 말씀을 좀 바이콜 의사를 드리면서 장비 투자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 뭐 시초가부터 따라붙어도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 중에서 APTC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웅 차장님. 네, 우선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 의류, 특히 ODM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무역 말씀대로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OEM, ODM 업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이 지난주에 4분기차 발표하면서 이 바이어들에 대한 수주 부분이 확인이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6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OEM 업체 중에서 영업무역을 좀 말씀을 드리고 노스페이스, 뭐 파타고니아 바이어들의 수준은 계속 일어나는 부분 또 재고 수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오늘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영업무역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